안녕하십니까. 인생도 매매도 버텨라 존버입니다. 지난 20여 년 동안 매매만 해왔습니다. 주식으로 시작해서 해외선물, 외환선물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추세 추정부터 하루 수십 번, 수백 번 매매하는 스캘핑까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미치도록 매매만 해왔고 어마어마한 돈도 잃어보고 결국엔 여의도 전문가라는 생활까지 해보았죠. 뭐 전문가라는 게 잘해서가 아니라 뭐 돈 없으니까 했습니다.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주식의 미수 몰빵부터 해외선물 미니 대여 계좌까지 코인도 손댔으니까요. 결국엔 메타포 추세 추종으로 돌아왔지만 요새 처음 매매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이 바닥은 경험으로 시작해서 경험으로 끝납니다. 돈 다 잃고 나면 깨닫는 게 이 바닥인데 제가 겪어본 것 굳이 여러분들이 겪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경험이 필요할까 생각되어 첫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20년 매매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끊을 수 없다면 버텨라입니다. 가장 좋은 건 안 할 수 있으면 끊고 다시는 이 바닥에 오지 않는 것. 하지만 해야만 한다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.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돈 잃으면서 배우는 거지. 처음부터 마인드가 잘못되어 버려서 복구하려다 더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. 시작했다면 단 1원도 잃으면 안 됩니다. 그게 바로 매매이고 투자입니다. 돈 버는 거 중요하지가 않고 잃지 않는 게 1번이어야 합니다. 그런데 모두 반대로 하고 있죠. 잃는 것이 배움으로 생각해 버립니다. 잃지 않아야 살아남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느냐. 첫 영상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겁니다.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십시오. 시시하다고 생각된다면 절대 이 바닥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. 10원으로 1000원, 10,000원을 벌 수 없다면 돈 벌 수 없는 겁니다.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. 요새는 뭘 사도 다 올라가니까 주식 돈 버는 사람도 주위에 보이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? 손에 꼽지요. 유례 없는 상승장에 돈 못 벌었다면 앞으로 못 벌 확률 100%입니다. 그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데 주식 한 주씩 매매하고 거래하십시오. 최소 금액으로 매매하라는 말씀입니다. 저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겠습니다.